네, 안녕하세요. 김기중 목사입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는데 다들 간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또 아이들마저도 속절없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또 진심으로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날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재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해마다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을 완전하게 할수 없다. 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쳤던 그 수많은 제사나 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그 자체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예배가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제 말의 의미는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예배는 안 빠지고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내가 구원의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배는 분명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순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특정 예배를 절대시하거나 또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시대에 따라 여러분 뭐 다양한 형태를 띨 수밖에 없고 또 상황에 맞게 변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조금은 독특한 예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 형식을 변화를 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필요를 또 채우고 또 나름 그 성서의 말씀을 또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도 또 어떤 예배도 심지어 가톨릭의 미사라도 그 예식 자체, 그 예배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죄나 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결혼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또 박수 받을 대상은 신랑과 신부인데, 만약에 결혼식 예식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서, 이 결혼식장이나 결혼식만 박수를 친다면, 여러분, 신랑 신부가 되게 슬프겠죠? 마찬가지로, 그 예배 자체가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실수를 종종 저지르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성경, 너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 성경 자체가 완벽하고 1.1획도 오류가 없고 우아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면 조금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서가 원본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번역본들, 뭐 NIV, 뭐 개역개정, 현대 성경 이런 것들이 완전히 완벽하고 오류가 없다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본은 정말 많은데 고대인들이 다 옮겨놓은 그런 사본으로 이제 수기로 옮겨놓다 보니까 당시 오타도 되게 많았고요. 또 심지어 사본마다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또 여러 사본을 두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진과 같은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아주 보기 좋게 편찬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뭐 이게
하늘로 뚝 떨어진 책은 아닙니다. 또 게다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제 한국어로 또 영어로 막 번역하다 보니까 또 번역하는데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이 교황이 무오하다, 교황 무오설을 주창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문매를 맞고 있는데, 한편으로 개신교는 성서가 너무 무오하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학자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이지 성서 자체를 신앙하는 집단은 아니라는 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 성서의 원본이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서의 원본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성서 한 번이라도 만지면, 원본을 만지면 병이라도 나을 거라고 라는 그런 미신도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본문도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제사가, 그 당시의 제사가 그런 어떤 우리 죄를 사해주는 능력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제사의 주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그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해주는 일을 주목적으로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희생제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끝없이 드리는 제사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을지는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사해주지는 못한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제사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제사가 죄를 기억하게 한다면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아주 신기하게도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27절, 18절 한번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네, 참으로 아멘입니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두 글자로 용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의 주체는 인간일지 몰라도 예배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섬김으로 반응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그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진실한 예를 표현하는 거라면 예배는 장소와 시간에 결코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시간에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마르틴 루터는 가정, 국가, 사회의 정치적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이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까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 사랑하는 함께 공동체 여러분, 예배는 용서의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죄를 사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내밀어진 손을 잡고 힘차게 같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같이 다림질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나도 그분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내 온몸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용서가 사라진 세상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그 십자가라는 아름다운 평화의 균형을 이루어 나아가겠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시 중에 아주 너무 감동을 받은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고자 해요. 그 초등학생 권복순이 이렇게 쓴 시인데, 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논과 밭의 곡식을 길러주신다지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밭을 갈지요. 우리 어머니는 김을 매지요. 나는 동생을 업어주지요. 이게 이 시가 무슨 감동이 되냐라고 할수 있지만 저는 이 지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동생을 업어주지요. 여러분, 이 초등학생 복순이의 고백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동생을 업어주는 일을 우리의 몫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있고, 또 산과 바다, 하늘의 이 새와 동물들도 자신만의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흉흉한 세상이고 아픈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런 멋진 우리 함께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